고속도로에서 자동차 20여 대가 줄줄이 펑크나는 아찔한 일이 어젯밤 벌어졌습니다. 폭우 여파로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이 포트홀 때문이었는데요.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릴 정도지만 운전자 눈에는 잘 띄지 않아서 폭우 뒤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노도일 기자입니다. 비가 내리는 어두운 고속도로.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심하게 덜컹거립니다. 여기 살다. 타이어 다 터졌네요. 그러니까. 고속도로 갓길에는 바퀴가 터지고 찌그러진 차량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. 도로 군데군데가 패이는 포트홀입니다. 도로가 파여가지고 내 차가 붕 뜨면서 갑자기 이상해. 보니까 타이어가. 어젯밤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인근 중부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가 손상된 자동차는 20여 대에 달합니다. 차들이 수십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.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도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는 없었는데. 포트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더 위험합니다. 고속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.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속도가 뭐 80km, 100km 이러면 차들이 지나가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. 오늘 아침 7시쯤에는 서울 노량진에서도 통근버스가 지름 1m짜리 포트홀에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전국에 폭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트홀 사고마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노도일입니다.